한류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2016 AAA 뉴 웨이브상 드라마 부문 박시안, 이정신. 여러분, 박시양, 이정신 두 수상자를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배우 박시양 씨는 마녀보감과 끝에서 두 번째 사랑을 통해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드는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주목할 만한 배우로 성장했습니다. CN블루의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인 이정신 씨는 신데렐라와 4명의 기사에서 캐릭터를 사실적으로 표현, 극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네, 먼저 곽시양 씨 수상 소감 듣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곽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데 이렇게 상까지 주시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이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참 멋지시네요. 아, 동굴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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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어서 이정신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연기자로 상을 받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또 멤버들도 없으니까 조금 허전하네요. 어쨌든 또 이 상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알고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엽기적인 그녀라는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